자, 2022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문제풀이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부터 다음 풍습이 있었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당연히 제시된 내용은 옥저에 대한 설명이죠. 그죠? 옥저 같은 경우에 1번에 민면을이제 이게 이제 정답인 거고 2번은 어느 나라입니까? 부여. 3번은요? 사만. 그리고 4번은? 동해. 네. 2번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 2번 문제 같은 경우에 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뭔지 잘 모르는데 하더라도 딱 보는 순간 답이 그냥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3번에 보세요. 능산리 고분군에는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백제의 무덤에 백제의 수도를 보면요. 한성시대가 있고요. 한성시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송산리 고분군이 있는 송산리 시대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능산리 고분군이 있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수도고 한성이고 그다음 여기가 이제 공주죠. 그죠? 여기가 공주고요. 여기가 이제 한성 수도고요. 그다음 이제 여기가 사비란 말이죠. 근데 여기 있는 능산리 고분군에는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계단식 돌무지 무덤은 어디 있느냐? 한성시대에 있는 고구려의 장군총하고 형태가 비슷한 석천동 고분입니다. 서울 석천동 고분. 이게 이제 한성시대에 있는 계단식 돌무지 무덤. 그림 이거. 이렇게 현재 세 칸만 나누어져 있는 이거죠, 이거. 석천동 고분. 그러면 송산리 고분군에는 어떤 무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송산리에는 무령왕릉 같은 벽돌 무덤도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무덤이 굴식 돌방 무덤입니다. 굴식 돌방 무덤. 그리고 능산리 고분군은요 굴식 돌방 무덤은 굴식 돌방 무덤인데 세련된 굴식 돌방 무덤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틀린 겁니다. 1번에 미륵사지 석탑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석탑인데 우리나라 최초의 석탑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초의 석탑인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석탑을 만드는 방식을 몰라서 목탑 양식으로 만든 석탑이고요. 이번에 이제 정림사지 5층 석탑이 5층 석탑입니다. 그냥.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무령왕릉에는 무덤 주인공을 알려주는 지석, 매지석이라고 불리는 돌판이 있죠. 3번 조선시대 관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거기에서 사관원 같은 경우에는 왕에게 간언을 해주는 일종의 간쟁기구였죠. 사간언은 그 다음에 이번에 한성부는요 한성부는 오늘날 서울시청하고 똑같습니다.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을 해주는 거고 수도의 행정과 치안 담당. 3번 춘추관 역사서를 보관하기도 하고 간행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4번에 승정원 요게 이제 국왕 출납 그죠? 왕명선달 기구죠. 그럼 이제 1번에 있는 그 교지를 작성을 했다. 교지는 누가 작성을 하냐면 예문관의 관리가 작성을 합니다. 예문관. 그다음에 시정기. 시정기는 관청의 업무 일지를 하나로 모아서 간행을 한 건데 요게 이제 요것도 춘추관에서 하는 거예요. 춘추관. 그다음 이제 외교문서 작성. 이거는 뭐 승문원이라는 곳에서 작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승문원. 그래서 뭐 당연히 우리나라 조선시대 의정부 6조 체제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